시험장 적을까봐 내부에서 5천원을 받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은 지금까지 아직 서울대 본부는 반응이 없고 그 사안 중에서 횡령범이 몇명 시작했는데 600명 우리가 쫙 행진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유권들 혹시 내가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서울시 여성사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서울시 성평등상으로 바뀌었어요. 네, 2018년 서울시 성평등상의 대상의 분단에 최영미 시인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몇 달 뒤에 드디어 영국에서
1918년에 21살 이상인 남성과 30살 이상인 여성에게 투표권을 체포하는 통과됐어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남자는 21살 이상 성인으로 보았고 여성은 이성숙한 존재니까 30살 이상이 나왔다고 한 거예요.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이를 붙였죠. 그래서 10년 뒤에 192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영국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여성이 최초로 참여권을 얻은 해로부터 딱 17년이에요. 2018년. 1918년입니다. 유럽에서는 그 행사가 많아요. 영국에서 특히. 그 당시 그 여성들이 그 영국의 여성 참여권자들이 많이 포스터에서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죠? It's a woman of person. 여자도 인간인가? The law says yes when she has to pay taxes. 그녀가 세금을 낼 때는 꼭 yes라고 말한다. 여자들도 세금을 내다. 그렇지만, The law says no when she asks to vote how her money should be spent. 그녀가 자기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면 법은 no라고 말한다. 이 뉴스는 계속 나온다. 영화 바람 좋지 않죠? 제가 좋아하는 흑인 여성 마야 안젤루의 삶과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1928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녀가 3살 때 부모가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그녀의 오빠와 함께 그녀가 5살 때 아칸소에 사는 할머니 댁에 보내졌어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 어떻게 다 아냐면 그 마야 안젤루가 쓴 자서전이 있어요. 나는 태양 속에 새가 왜 유명하지 않나? I know why the cage bird sings. 제가 그 책을 아주 옛날에 읽었고, 그 책이 한국에서 처음 번역 출판되었을 때 제가 두 개의 추천서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그 마야는 한마디로 미국 흑인 여성의 대모예요. 그러니까, 마야는 책이 나오기까지, 전 세계에, 심지어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에서 흑인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그 삶의 그 문의를 몰랐어요. 너는 나를 평화의 역사이기로 하겠지. 너는 나를 아주 더럽게 짓밟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먼지처럼 나는 일어날 거야. 나의 태도라면 네 속이 편한가? 왜 너는 찌푸리고 괴로워하지? 내가 거실에서 수선하는 기름을 바른 듯 당당하게 벗기 때문인가? 태양처럼 달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분명하게 높이 솟구친 희망들처럼 그려 나를 일어설 거야. 너는 내가 부서지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고개 숙이고 눈을 내리깔기를 영혼의 우르르 약해진 내 어깨가 눈물방울처럼 추워지기 원하겠지? 나의 강도감을 너를 괴롭혔나?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너는 너의 말로 나를 세울 수 있고 너의 눈빛으로 나를 조각낼 수도 있고 너의 증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명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의 섹시함을 내 속으로 뒤집었나? 내가 너떡다리가 말라는 곳에서 나야만들이 부모도 춤을 추어서 내가 많이 놀랬나? 부끄러운 역사의 오두막으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고통의 뿌리인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나는 검은 바다 뛰어오르고 퍼지고 파도 속에서 꽂히고 부풀어오른다. 테러와 공포의 감들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선조들이 내게 준 선물들을 얻고서 나는 일어서리. 나는 노예들의 희망한 것 꿈이니 마땅한 것 당연하게 제가 왜 신앙생활 못해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요, 분들이. 좀 나았나, 옛날보다? 이거 영어인데, 영어 신앙생활 제가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You may write me down in history with your bitter twisted lines. You may trod me in the very dirt and my sons with the certainty of tides, just like hope springing high. Still I am. Did you want to see me broken, bowed head and lowered eyes, shoulders falling down like teardrops, weakened by my soul's will cry? Does my sassiness upset you? Don't take it so hard, just cause I laugh, as if I have gold mines digging in my own backyard. You can shoot me with your words, you can cut me with your lines, you can kill me with your hatefulness, but just like life, I'll rise. Does my
person has to send you? Does it come as a surprise that I dance? As if I have diamonds at the meeting of my eyes. Out of the huts of history's shame I rise. Up from a past rooted in pain I rise. A black ocean leaping and wide, welling and swelling and burying time. Leaving behind nights of terror and fear, I rise. Into a daybreak miraculously clear, I rise. Bringing the gifts that my ancestors gave, I am the hope and the dream of the slave and son. Thank you.
동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포로크의 이름 NAD 걸어들 때마다 애니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괴물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때가 되면 전 세계와 맞서 싸우는 수비수가 되고 싶어요. 이걸
때 가장 처음으로 시작됐던 백미스를 지금도 마지막으로 보기 때문에 백미스를 회사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